아, 저 내가 나오는 거구나. 맞다. 네. 아, 이거 저 마시라고. 네네네. 예, 네, 안전한 물입니다. 응? 커피네? 커피는 안 하세요? 이거 커피밖에 더 있어. 아, 저 아닌 거 그런가? 커피 아니야? 모르겠어요. 안 뜯어져서 안 열어봤어요. 저는 오늘 뭐예요? 아, 커피 아니구나. 10.7이죠? 네. 제가 나가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화투인데 왜 이렇게 커? 카드 아니에요? 아, 그 편지 써주고 이런 거 아니죠? 진우워치와 이니워치. 우선 실루폰 그냥 갖다 놓을게요. 왜 이렇게 큰 화투가 있지? 배 오빠에게 선물하는 겁니다. 돈 들어있지 않은 돈봉투. 화투치는 뭐 까먹었네. 이게 뭐야? 이런 게 있나요? 이것도 화투니? 그림이니? 아니지? 그러니까 그거를 딴 거를 바꾼 거죠. 이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검은색깔 이렇게 나무같이. 쌍피? 네, 그거 그런 거 맞아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건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데 그게 광버전. 아, 광버전? 너 좀 아는구나. 아니요, 저도.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시켰는데 이따 제가 받으려고. 네. 몇 분에? 아, 그래? 저 휴대폰이 이거 10분에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 저 여기 앉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다 뭐예요? 이건 대청이에요? 알겠습니다. 잠깐. 화투도 있는데 타짜 성대모사 하자.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또 뭐지? 그게 달력 같은데. 성함을 안 쓰셨네. 아, 진짜요? 본인을 밝히고 싶지 않으신가 봐. 다들 되게 추가하세요. 기부받는 느낌이야. 이름 없는 어둠의 배알단. 이렇게 긴 달력은 처음인데? 세로로? 와, 자리. 네. 자리를 조금 차지하겠다. 아. 1월. 예쁘네요. 되게 예쁘다, 근데. 이거 화투가 아니네. 화투네? 화투네. 이 고돌인가요? 저 이게 19년이야, 18년이야? 하는 것도 없어요. 19년이네요. 내년에 잘 쓰겠습니다. 내 생일은 무슨 요일이지?
수요일이네. 에이. 크리스마스 무슨 요일이지 내년? 수요일이네. 알아둘 필요가 있을까요? 아, 차 너무 많이 막혀. 많이 막히셨죠? 네. 아유, 아니, 죄송합니다. 무슨, 아니요, 아니요. 그게 이 아니면... 6시에 오시게 하면 너무 힘드실 거예요. 아니, 원래 그 이 시간에 그 자주 나왔었어요. 근데 원래 이렇게 안 막혔는데. 아, 추석은. 그런 추석?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추석. 이제 미리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막 마트, 백화점 주변이 엄청. 와, 오늘... 더빙신. 안윤상 씨가 돌아왔습니다. 독립하셨어요? 무슨 독립이요? 웬 독립? 난 뭐 혼자 오래 살... 안는데 독립이요? 무슨 독립이요? 뭐. 걔가 소속사에 어디 있어요? 사실 안 바쁜 사람은 소속사 없는 게 제일 좋지. 소속사는 아니고 이제 아 라디오 맡은 거? 라디오 맡은 거야? 아, 일요일 날. 아. 아, 아침 11시 1시간. 네, 윤상갑. 네. 반응이 안 좋습니다. 반응이 안 좋다고요? 네. 아, 제발, 네 목소리 좀 하라고. 저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성대모사 하니까 듣기 거북하다고. 네. 아, 나도 근데 내 목소리 좀 하면 편하죠. 성대모사 얼마나 힘든데. 네. 목도 늙어갖고 성대모사가 목이 늙는다고요? 아 그럼요. 가수들이 보면은 나이 먹고 그러면은 네. 가창력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성량이 떨어지고 조금 목은 피곤해서 매일 그러니까, 쓰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긁는 소리 같은 거를 젊었을 네. 때는 하도 해도 안 아팠는데 네. 아 요새는 깨진다. 아 너무 요즘 막 특히 막 그 정상회담 하고 하니까 라디오 이런 데서 김정은 많이 써요 작가님한테 긁히는 목소리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아휴 여러분 오늘 아, 또 혹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번 오셨을 때 거의 엄청난 혹사를 당하고 오셔서 회담 특수 그렇게 해요. 딱 하필 또 이렇게 회담이 딱 끝난 날. 네. 성대모사 성숙이래. 야, 정말 잘 쓴다. 아니, 요즘 그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동아시아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이 정치랑 남북관계 이슈만큼 빨리 돌아가고 재밌는 게 없어가지고 사실. 너무 재밌어요. 상대가 되는 컨텐츠가 없어요 지금. 이 역사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게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갖고. 올해 뭐 올림픽도 있고 월드컵 아시안게임 있었는데 사실 이거들도 밀리거든요. 아, 다 밀리죠. 네. 그럼요. 지금 그 DDP에 그러니까. 외국에서 다 갖고 그래서 그거 이것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지금 정상회담만. 아 너무 재밌어. 우리나라 정치는 너무 재밌어. 다른 나라 정치도 이렇게 재밌을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이목을 너무 쏠고 안녕하세요. 통일은 비즈니스다. 신입 아나운서는 아직 입사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김민영은 어제 잠깐 놀러 왔었는데 대기할 때 선체스와 함께 잠깐 봤죠. 원래 신분이 좀 있어서 동무죠 동무? 나 아까 말 못했는데 네네 몇 개만 뺄게 아 네네 DDP에 계셔도 되는데, 그죠? 기자들이 이번에 1차 정상회담 때처럼 이렇게 송출이 원활치 않으니까 소식이 더디게 와서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모여 있는데 그림이 잘 안 들어오니까. 스카이 기다리 기자들이. 백두산은 그게 좀 안 될 거 아니에요. 거기도 안 되고 사실 1차 그 도착하신 다음에도 영접까지는 생중계가 되는데 그 다음엔 계속 띄엄띄엄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위성으로 할 텐데 왜 안 되지? 아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계차가 곳곳에 있는 게 아니라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판문점이기도 했지만 거기서 이제 생중계가 다 됐잖아요. 막 보면서 막 눈 돌아가고 막 전화 소식이 너무 많았는데 이건 이제 잠깐 편집된 화면이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생중계되는 느낌이 약해서 서울 와서 하면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서울 오면 이제 완전 일거수일투족 생중계 되겠죠. 그래서 그 DDP를 이제 하루 종일 모든 편성을 뉴스로 가니까 DDP 기자를 연결해 기자 전화 소식이 없으니까 아 근데 종편은 계속 그거예요. 아니 지상파도 다 그거예요 계속. 아닌데 아까 SBS 나는 드라마 나오던데 언제요? 아까 낮에요. 낮에요? 네. 아 드라마보다 더 재밌으니까. 하긴 어제 우리도 뭐 어떻게 됐나 편성이. 어제 라스도 했었고 일일 드라마 했나? 갈게요. 네. 2. 7살짝다 오마이갓 안녕하세요 오마이갓입니다. 여러분 민족 대명절 추석이 한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해 인사. 그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 그리고 맛. 안녕하세요. 9월 23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오마이걸의 불꽃놀이 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텐은 오마이걸 멤버들이 전하는 추석 인사였습니다. 아, 원래 오마이걸 멤버들이 팬들에게 전하는 영상이지만 마치 베텐러들에게 우리에게 한 것처럼 가져와 봤고요. 오마이걸 멤버들이 직접 나와주셨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목소리라도 들으니까 참 좋네요. 어쨌든 추석 명절이 바로 내일 24일입니다. 예, 뭐 연휴기 때문에 꼭 당일이 언제다 뭐 이렇게 특정할 필요가 특정하지 않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오늘 밤을 뭐 하면서 네, 내일을 어떻게 잘 준비하면서 듣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아, 이렇게 중요한 명절에도 베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저희 생방송도 중간중간 할 거니까요. 네, 명절 연휴에 많이 들어주시고요. 오늘 고향 가는 길에 듣기 좋은 노래와 고향 가는 길에 정신 바짝 드는 일침을 한꺼번에 쏴드리는 추석 특집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을 아주 기다리셨을 텐데요. 바로 추석 특집 BGM 명사들의 일침입니다. 베텐에서 아주 모시기 힘든 명사들이 일침을 날려주실 텐데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배성재의 텐은 녹음 시간에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생록방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투 캠퍼스 중부대학교, 노랑통닭,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반올림 피자샵, 피자 알볼로, 난닝구닷컴, 대한민국 LPG 2원, 태극제약, 알바천국, 5588 대리운전, 베트남 쌀국수 미스사이공,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파리바게뜨, 라이나 생명보험, 스마트 스퀘어 1400, 온더바디, 신한카드와 함께합니다. 노래로 단물 주고 일침으로 짠물 주는 추석 특집 BGM 코너 베텐에 절대 나올 리 없는 유명인들과 함께합니다. 추석 특집 BGM 명사들의 일침. 베텐이 추석을 맞아서 치트키를 사용합니다. 명사들을 모시기 전에 이분부터 모셔야겠죠. 마치 기생수처럼 여러 사람들을 한 몸에 품고 있는 남자
정작 자신의 목소리는 남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남자. 더빙 신 안윤상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아, 왜요? 배텐의 두 번째 방문이신데 첫 번째 게 저희 배텐 역대 거의 탑 5 안에 드는 5 안에 최고의 레전드로 또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 게스트들이 굉장히 빵빵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거의 그러면은 저의 그 어떤 인지도 말고 개인 능력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요. 전 인지도가 여기 나오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네네. 많이 다운그레이드인데. 네. 아, 오늘도 이렇게 부담이 되네요. 네. 레전드라고 해주시니까. 더군다나 이게 확장성이 엄청나가지고. 아. 보통 배텐을 듣는 분들의 이 고인물들 청취자분들 좀 계세요. 예, 듣던 분들이 듣고 네. 이런 식인데 저희 주변에도 제 주변에도 제 방송 안 듣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안윤상 씨 나온 편 듣고 배텐을 알게 됐다고 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주변에. 그래가지고 그래요. 이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 이렇게 재밌는 방송인지 몰랐다. 그런데 저희가 치트키를 오랜만에 쓰게 됐습니다. 아, 예. 뭐 추석 앞두고 네. 또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좀 걱정이 되네요. 네. 근데 그때 네. 좀 착즙기를 저희가 심하게 돌려서 네. 그때 좀 현기증 느끼면서 다 가셨거든요.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는데. 네. 오늘 또 그냥 뭐 이렇게 뭐 저희 업을 씻는다는 생각으로 네. 또 고난을 한번 하러 왔습니다. 네. 쇼미더 성대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오늘 최대한 적게 뽑아 먹겠다. 이런 제작진의 포부가 있긴 했는데요. 믿을, 적게? 예, 믿을 수가 없죠. 아, 예, 뭐, 아예 뽑아 먹을 때로 일단 뽑아 드세요. 네. 다 두고 하겠습니다. 고소하자고 하신 분 있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자. 아, 그리고 침 뱉고 시작하자고 하신 분도 있어요. 침이요? 아, 네. 그래도 뱉으면 안 되지. 네. 각혈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섭외 전화를 드렸더니 네. 저번에 다 보여드려서 이번에 할 게 없다. 뭐 이런 걱정까지 하셨다고. 아유, 왜냐면은 이제 또 첫 번째 거가 워낙에 재밌다고 해주시니까 네. 그거보다 더 재밌게 해야 될 텐데 원래 영화도 이렇게 첫 편이 더 재밌잖아요. 속편 보담도. 아. 예, 2편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2편이 1편보다 좀 못할까봐 걱정이 돼서 네, 우리 팟수 여러분들이 많이 크크크 좀 해주세요. 네. 네, 그래야지. 저는 저거 제 스타일이 좀 그래요. 제가 좀 이렇게 예. 왜 그 넌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씨 내가 왜 이러면서 더 열심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 그런 스타일입니까? 아니요. 저는 잘한다 해줘야 네, 신나갖고 좀 약간 어린이 같은 네, 신나서 하는 네. 지금 다들 크크크크 하고 계신 거 아시죠? 그렇죠. 네, 네. 네, 좋습니다. 유유유 그다음에 아이고 배꼽이야라고 하신 분 아이고 좋아요. 아, 이런 거 좋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아주 좋은 소식이 있는데 SBS 라디오의 가족이 되셨습니다. 네. 러브 FM 일요일 오전 11시 네. 103.5MHz 서울 기준으로 음악풍자 프로그램 안윤상의 선곡 진검승부 DJ가 되셨습니다. 아, 축하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야, 아유, 또 PD님까지 이렇게 또 멋지게 또. 야, 이거 분명히 이 PD가 누구시죠? PD가 손승욱 PD님이시고요. 아, 손승욱 선배시고요. 작가는 백은혜 작가. 아, 예. 네,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단촐하죠. 네. 사실 시간 프로예요. 그렇군요. 아, 사실 이거 축하드리려고 저희가 모신 거고요. 네. 거짓말. 그분들이 배텐을 좀 참고하시지 않았을까. 약간 추정도 해봅니다. 아, 이걸 참고하진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 왜냐하면은 거긴 제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예. 네. 무량창 성대모사라서 네. 그 심지어 그 게시판에 제발 네 목소리도 좀 해라고 컵하다고 네네. 첫 방송인데 그렇게 일침을 자꾸 이렇게 날려주신 분들 그런가요?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그럼 이제 배텐 아웃풋으로 봐도 되냐고 하신 분도 있는데 아, 그럼요. 네. 저희 무대가 데뷔 무대 아니에요 여러분. 네, 다른 데서 한참 하시다 오셨고 아, 새 프로 컨셉 듣고 사실 아, 저희가 그 프로를 베껴서 만든 코너입니다. 뭐요? 익숙하실 겁니다. 오늘 코너가 네. 예. 오늘 코너가 예, 뭐죠? 진행하고 계신 진검승부랑 아주 비슷하다고. 아, 생각하시면. 노래 선곡하는. 네.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프로 유명한 분들도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홍보를 살짝 해주신다면? 예, 뭐, 유명하신 분들, 뭐, 제 몸속에 있는 분들 다 계시죠. 네. 네. 뭐,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뭐, 정치인분들, 연예인분들, 뭐, 운동선수, 뭐, 스포츠 해설가는 아직 나온 적 없지만, 이제 곧 나올 예정이고. 좀. 아. 네네. 그때 베텐에서 그, 다른 데서 한 번도 시도해 본 적 없는 분들까지 소환해 주셔 가지고 정말 레전드가 그때 됐었습니다. 네? 그때 뭐 했죠? 그때 야구 캐스터 분들 해주시고 아, 예, 맞아요. 또 축구 콜라보 중계. 네. 그런 것 오늘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예.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네. 요청이 많아 가지고 어떤 것들이 나올지 좀 보겠습니다. 추석을 맞아서 또 지금 정상회담 때문에 굉장히 또 바쁘셨던 분이죠.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 목소리로 청취자 여러분께 덕담을 한 말씀 시작해 주신다면 예.
배승재의 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입니다. 아, 제가 지금 인이 쪽으로 귀엽죠? 하하하. 여기다 넣고 다니더라고요. 아, 예, 이제 전자시계에다가 박지성 선수가 준 시계와 대통령께서 준 시계를 한꺼번에 차는 방법을 고안해가지고. 아이고, 굉장히 똑똑하네. 예. 어쨌든, 이제 즐거운 한가위 추석 명절 되시고요. 예. 네. 오늘 저 정상회담 잘 보셨죠? 예, 조만간에 우리 남측의 우리 국민들도 백두산에 가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송편 예. 많이 드세요. 송편이 맞나? 송편이죠. 예, 그렇죠. 예. 예. 아, 약간 능라도에서 한번 연설하고 오시더니 예. 약간 발성이 또 우렁차지신 것 같아요. 아닌데 똑같은데. 똑같나요? 네. 예. 저는 이런 톤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백두산물 만져보니까 어떠셨나요? 천지. 차요. 추워. 춥고. 코트 입은 거 맞죠? 아, 추워요. 거기가 워낙 그 2700m나 되다 보니까. 2700m. 제가 그래도 이제 히말라야도 갔다고 그랬는데. 예. 예. 아, 역시 이 높은 산은 추워요. 아, 눈 안 와서 정말 다행이죠. 고산병 같은 거 없었어요? 아, 그런 거 없었어요. 아, 네. 역시. 케이블카로 쭉. 편한. 아, 곤돌라로 올라가시던데. 그러니까. 예. 속보 백두산 천지 물 차. 차요. 예. DDP에 지금 기자들이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소식은 일보로 천지 물 차다. 천지 물 차. 예, 속보 이렇게 띄워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코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특집 BGM 명사들의 일침은 문재인 대통령부터 MB 안철수, 홍준표 전 대표, 박원순 시장, 트럼프 등 정치인부터 유해진, 이선균, 이순재, 한석규, 송강호, 변희봉 등 유명 스타는 물론 박지성, 한준희, 신문선 해설위원, 임용수, 권성호 캐스터 등 스포츠 스타까지 안윤상 씨 몸속에 있는 유명 인사들이 여러분의 해이해진 정신 바짝 들 수 있도록 일침을 쏴드릴 겁니다. 제가 잘못 본 거 아닌가요? 트럼프 같다는 말씀인가요? 네, 뭐 트럼프도 하고 네. 네, 김정은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그래도 새로 개발을 해야 네. 어디 가서 또 써주니까 네. 생계형 개그맨이니까요. 네. 아, 목록 만들어도 웃기다고 하신 분 있고 지금 참여 스태프 엔딩 크레딧 올라간 건지 하십니다. 자, 얼마나 뽑으러 먹을 건지 기대된다고. 네. 싶습니다. 아이고. 저기 1층 사연은 배튼 네. 특집 게시판과 베스타그램을 통해서 받았는데요. 소개된 모든 분께 명절에 가족과 친구와 연인과 영화 한 편 보시라고 문상을 보내드리고요. 좋은 노래로 힐링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연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1침 요청 사연. 네. 이정훈 님인데요. 친형이 어디서 목소리 좋다는 칭찬을 듣고 오더니 자꾸 이선균님 성대모사를 합니다. 그냥 목소리 굵은 것만 비슷하고 안 똑같거든요. 이선균님께서 내 성대모사가 쉬워 보이냐고 그만 좀 하라고 일침 좀 날려주세요. 형한테. 네. 이정훈 씨 친형이 네네. 이선균 씨 목소리를 이게 사실 그래요. 이선균 씨 목소리가 조금만 목소리가 굵으면 본인이 이선균이 되는 줄 알아요. 동굴 소리만 나오면. 이성균 씨 목소리로 일침을 해드리자면 이게 사실 예 제일 성대모사 중에 초급반으로 분류되긴 하는데 네. 쉽진 않아요. 신문선 이선균 그리고 이제 옛날로 거슬러 가는 전유성 선배 뭐 이런 네, 아주 그냥 하급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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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을 날려주지만 네 네 이선균의 일침 이런 식으로 패턴 네. 그러면 이제 그 상대를 잠깐 부르셔도 되고요. 이정우의 형님, 뭐 아니 형아, 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선균의 일침 야 하지 마 네. 내 목소리 좀 갖고 그만 좀 갖고 놀아 하지 마 알았어 어? 자 아 나 저기 요즘도 혹시 봉골레 파스타 자주 드시나요? 안 먹어 안 먹어 물렸어 예. 하장국 예. 하장국 좋아해. 역시. 성지해장국 하나. 양평해장국 둘. 예. 나 너무 좋아. 나 국밥집 차릴 거야. 역시, 레벨이 다르네요. 초급반이 아닙니다, 이게. 버럭성은 똑같다고 하신 분 있고, 짜증내는 길이까지 비슷하다고. 네. 요게 요 캐릭터가 저기 영화에서 나왔던. 네.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이선균 씨를 저는 주로 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이선균 씨는 다른 분들이 잘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왠지 끝까지 간다 저도 한 10번 이상 봤는데. 재밌어요. 예, 그,
경찰서 동료들이 초반에 왔을 때 그때 목소리 같네요. 아니 그 있잖아요. 예. 차 터져야 되는데 예. 자꾸 또 이렇게 조진웅 씨가 뒤로 와갖고 나 선지회장 꼭지 잘한 데가 있는데 어? 너는 내가 특별히 맛집인데 예. 안 먹어! 바로 그렇게 하는 거. 아 시작부터 아주 인상적인 장면. 시작부터 배 짼다고 하신 분 있고. 네. 다음은 김윤기님 사연인데요. 네. 일침 부탁이 또 왔습니다. 회사 선배님이 말이 너무 없습니다. 점심을 저랑 단둘이 먹는데 정말 정적이 너무 힘들고 불편합니다. 덕분에 저는 매일 아무 말이나 하면서 정적을 채우는데요. 저희 팀장님께 말 좀 하라고 투머치 토커 박찬호 형님이 일침 좀 부탁드려요. 이거 쉽지 않은데. 박찬호. 예, 안녕하세요. 네, 박찬호입니다. 정말 회사 선배님이 굉장히 과묵하신 것 같은데 과묵한 사람 얘기하니까 저는 정말 옛날 좀 생각이 나네요. 제가 미국 LA에 있을 때 우리 저 마이크 피아자 보수 피아자 네, 피아자 그리고 라오 몬데시 정말 말이 드문 정말 말을 많이 안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예. 하지만 저는 그 친구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다가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저는 영어를 그때는 정말 못했어요. 너무 많이 못해서 그래서 영어 학원을 등록하기 위해 LA 오렌지 카운티에 갔고 저의 죄송합니다만 갔을 때 예. 그때 가다가 햄스트링 부상을 정말 허벅지에 땡기는 그런 느낌은 정말 저에게는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아, 예. 아, 정말 그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너무 그 깊이 있게 처음부터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예, 잠깐만요. 저는 정말 죄송한데 일부 시간이 다 됐어요. 그 말씀하시는 사이에. 일부 하니까는 또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첫 경기 때 1이닝을 맞췄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이닝을 예. 맞추고 나서 관중석을 바라보는데 정말 저에게 태극기를 흔드시는 예. 우리 교민분들을 네. 봤을 때 그 심정. 저희 음악 좀 페이드아웃 되시겠어요? 예, 페이드아웃. 아마 안 돼요. 아, 페이드아웃으로 끝났어요. 예. 아, 노래로 너무 읽어왔다고 얘기 듣고 좀 더 할게요. 자, 1부. 네. 정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중간에 무리하게 끊기 어려워서 노래를 살짝 이렇게 듣고 왔는데 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시간 그 시간 동안에 말을 참고 있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분 회사 선배님 정말 말씀 좀 하세요. 왜냐하면은 그 공기가 무거워지는 그런 색다른 환경 그리고 선배님의 언어 그리고 쏟아지는 관심을 저는 정말 느끼고 싶고 정말 우리 저 선배님이 말을 한다면 제가 말을 줄여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발 안윤상 씨 목소리 좀 들려달라고 요청이 많이 왔어요. 네. 박수 선생님. 네. 박재원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고막에서 피 난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제작진이 박찬사는 뺐어야지 라고 하신 분인데 저희가 이 정도일 줄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저도 그 박찬호님을 실제로 뵌 적이 있는데 네. 사실은 그렇게까지 길게는 안 하시거든요. 네. 오히려 굉장히 센스 있게 잘 이제 치고 빠지고 하시는 스타일. 저는 근데 예. 인터넷으로 강연을 봤는데 예.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런 사연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그 추억 같은 거를 이제 회상하면서 사인볼 하나 봤는데 막 30분이 네. 걸렸다는 등. 뭐 이런 얘기. 근데 저는 박찬호 선배를 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아하죠. 박찬호 선수죠, 선수. 예. 박찬호 선수. 왜냐면은 그 정말 저는 운동선수는 그 팬서비스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박찬호 선수의 팬서비스는 정말 정평이 나 있잖아요. 저는 네.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매너가 너무 좋고. 최고입니다. 최고의 야구선수예요. 대한민국. 초면일 때도 그렇고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네, 원래도 좋아했었지만 근데 실제로 그렇게 투머치 토크 스타일로 사람들 좌중을 휘어잡는 스타일은 아니다. 캐릭터잖아요. 예. 네, 재밌는 캐릭터죠. 네. 이렇게 또 위대한 야구선수가 그런 재밌는 캐릭터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실력과 인성은 정말 최고라고 하신 분 있고 본인도 투머치 토커라고 부르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싫어한다고 그러던데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내가 말이 기네요. 그러면서 또 투머치 토커라고 하겠네. 그런 식으로. 나 그만 좀 말해야겠어. 나는 절대 예. 투머치 토커가 아닙니다. 자, 김정희님이 또 보내주셨는데 친구 명훈이가 서울 옥탑방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여름엔 덥다고 난리더니 요새는 갑자기 벌레가 많아졌다며 투덜거리네요.
저보고 어쩌라는 거죠. 그냥 불평 듣기 싫은데 박원순 시장님께서 옥탑방에서 잘 좀 지내라고 얘기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박원순입니다. 정말 작년에 옥탑방에 살았을걸. 올해는 정말 더웠죠. 40도가 육박하는 어떤 정말 높은 기온에서 습도는 왜 이렇게 높아요? 정말 예. 선풍기 하나로 버틸려니까 옥탑방 환경은 정말 개선이 돼야 돼요. 정말 개선을 해야 되고요. 예. 옥탑방에 의무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는 어떤 서울시의 그 조례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 우리 생각하고요. 예. 저기 그 지난번에 못 들었던 걸 정말 많이 듣는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 이 굉장히 더운 상황에서도 옥탑방을 또 느껴보셨습니다. 네. 더운 것과 벌레가 많은 거 어떤 게 더 싫으신지? 저는 개인적으로 예. 벌레 싫어요. 벌레가 더우면은 네. 뭐랄까 그 더우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벌레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네. 잡아야 되죠. 잡아야 되죠. 그럼 움직거리죠. 움직이면 더워지죠. 그러면 쌍으로 이중고를 겪게 돼요. 이중고. 정말 벌레 무서워요. 자, 정글의 법칙 섭외 오면 안 가실 거냐고 물어보신 게 있습니다. 안윤상이요? 아니, 박원순 시장님. 저는 안 가죠. 저는 이제 서울시장으로서. 네. 예, 그런 놀러 가는 거는 하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잠수도 예. 못 하고요. 네. 예. 잠수를 못 하신다고? 잠수하더라고요, 꼭. 아, 예. 저도 서울 시민이라서 또 이렇게 모시게 돼서 참 영광이기도 한데요. 네. 네. 저 찍으셨나요? 그것도 비밀 투표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뭐. 눈빛으로 교환했어요. 예. 유남생. 예. 자, 아무튼 그 불평불만 많은 옥탑방 친구 명훈 씨에게 일침을 한방 좀 날려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살아본 입장으로서 일침 못 날립니다. 힘들어요. 아, 힘들다. 힘들고요. 예. 그냥, 예, 그 좀 일침 날리기 전에 그 저 투덜거리는 걸 좀 우리 친구가 받아주면은 어떨까. 아이, 옥탑류. 네. 아, 알겠습니다. 선풍기 사줘라! 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그리고 장첸 씨한테 요청한 분이, 네? 1부급. 이제 1부급? 다행이네. 네. 저 몇 부까지 하는 거예요? 2부까지요. 2부까지요? 예. 1부가 끝났어? 자, 1부 시간이 진짜 다 됐어요, 이제는.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듣고 2부에 일침을 실컷 날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부까지 해놓고 3주 써먹자는데. 저 녹음하러 언제 오세요? 금요일이요. 금요일이요? 내일. 예. 아, 금요일마다 이제 오시는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좋은 정보를 알아는. 왜요? 왜요? 여기서 목 풀고 해. 아. 이게 다 못 하겠네요. 네, 다 못 하더라도 일단은 조금 가시고 다음 주에 오셨어. 다음 주요? 저 다음 주에 못 와요. 다음 주는 다음 주 어디 가야 돼요? 박찬호 너무 웃긴다. 갈게요. 네. 자,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추석 특집 BGM 코너 명사들의 일침 더빙신 안윤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본인 목소리가 또 사라진 지 좀 됐네요. 네. 예. 제 목소리 어떠신가요? 네. 안윤상 씨를 제가 까먹어요. 네. 안윤상 씨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이제 땡튜브에서 구독을 하시면 되고. 네. 좀 구독 좀 해주세요. 요즘에 자꾸 그냥 구독자가 안 늘어갖고. 일요일 오전 11시에 들으시면 되고요. 네, 그럼요. 러브 FM. 러브 FM. 네. 선곡 진검승부. 네. 낯설다고 누구냐고 하신 분이 있고요. 제 목소리? 네. 저도 가끔 그렇게 느낍니다. 네. 자, 여러분, 일침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자, 조금은 스피디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범죄도시 장첸 씨한테 요청한 분들이 역시 많았어요. 네. 강호성님, 집돌인데 친구들이 놀자고 할 때마다 귀찮아서 약속 있다, 야근한다 이러면서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지오디의 거짓말 한 곡 불러달라고. 노래로요? 일침도 부탁한다고. 장첸 버전으로 불러달라고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후렴 이거는 저기 그 장인수로 해갖고 아니, 후렴이 아니고 저기 그 코러스라고 하죠? 예, 코러스를 그냥 이어서 해볼까요? 장인수로. 네. 잘 가라야.
가지 마라. 행복하니? 떠나지 말아니 가니? 나를 잊어줘라. 잊고 살아가야지. 나를 잊지 말아야 한다. 너는? 그래 나는. 김판대야. 내가 아프잖니.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떠나가라. 알겠어. 네. 야. 네. 이게 약속이다. 이게 되네요. 네. 새로운 컨텐츠입니다. 아, 반주도 필요 없고. 야, 그 장채 씨는 혹시 최근에 거짓말을 해본 적 있으신지? 거짓말. 예. 야, 나는 거짓말 안 해도 된다. 아. 사람들이 내 눈 보면 다 쫀다. 아, 그럼 쪼니까 그렇군요. 거짓말 왜 하니? 네. 집가에 살아라. 그 집돌이 거짓말쟁이 강호석 씨에게 일침 한방 날려주십시오. 거짓말하면 내가 누구 집 찾아간다. 아, 야, 서늘한데요. 자, 그리고 또 최현희 님도 장첸 씨에게 요청을 하는데, 몸무게가 0.1톤에 가까워진 제 남편 박영철에게, 아, 건강을 위해서 뱃살 좀 빼라고 장첸 씨 목소리로 일침 좀 해주시고, 일침하면 삐칠 수 있으니 사랑한다고도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아, 어려운 부탁이네요. 장첸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네. 네. 아. 살 좀 빼라, 야. 응? 그, 내가 이렇게 살 이렇게 보면은, 아, 어떻게 늘 짐 날려야 되니? 이렇게 살찐 사람한테. 아. 엔비로 하면 안 돼? 아, 예. 엔비로 하면 되잖아. 갑자기. 네, 엔비로 들으세요. 네, 우리, 박영철 씨. 살 좀 빼야셔야지. 비만은 건강에도 안 좋고, 그거고, 막, 예? 와이프도 뭐, 보기 안 좋다고 하니까. 제가 뭐, 추천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네. 테니스를 좀 치세요. 네, 테니스 정말 많이 좋습니다. 네. 이 나이까지 테니스 완전, 내가 저 논현동 페드로야. 와갖고 나랑 같이 한번 치면 좋은데, 난 네. 칠 수가 없네. 아, 사랑한다고도 어. 좀 전달을 좀. 네, 뭐, 우리 박영철 씨, 네, 최현희 님이 뭐, 사랑한답니다. 에이, 제일 네. 편해, 이게. 아, 워낙 이 세러리맨 신화라서 여기저기에 다 이 비즈니스가 가능한 목소리군요. 자. 막히면 이걸로 하면 돼요. 그렇군요. 이걸로 하면 돼요. 아, 편안하다고 네. 하시면 돼요. 아, 편합니다. 듣기 편안하다고. 네. 아, 살 빼봐서 한다. 자, 아, 유현덕 님이 추석에 졸음운전 하지 말라고 트럼프 씨가, 아, 트럼프 씨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목소리로 영어 일침을 날려달라고 하시는데. 아. Hello, Korea. I'm Donald Trump. Thank you for inviting me. I'm so very, very happy to be here. We will see what happens to Han Uk, Bae Seung-jae. Oh, him. Look at him. Oh, he's a very handsome guy. Feel good? You feel good? Good. Thank fake you. News. It's fake news. Fake news? Yes. 가짜 뉴스? Yes. 아. You can duck. 아, 자지 말라. Don't sleep. Don't sleep drive. Be careful drive. Be careful. Okay. 아, 영어. 아, 영어 어떻게 하면 좋아. 와, 아, 진짜. 아, 제가 영어 공포증은 없는데. 예. 갑자기 이렇게 시키니까는. 예.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아, 예. 배 찢어지겠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조금은 거만하면서도 뭐랄까, 그 백인 계층에서 사용하는 액센트가 살아있어요. 원래 딱 이렇게 딱 해주고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영어를 갑자기 해야 되니까. 그걸 또 준비를 못했어요. 야. We will see what happens.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아, 지금 배 아프다고 숨 쉬기 힘들다고 하신 분들 너무 많고요. 그냥 다 된다고. 이러다가 그 아랍 쪽 정치인들도 할 것 같다고 하신 분들. 아, 그쪽까지는 예. 이게 인지도가 좀 그래도 좀 이렇게 팔려야지 저도. 네. 안수 목소리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아, 미국 톡쇼에서 이 정도면 초대해도 될 것 같다고. 아, 영어가 안 돼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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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방송 무릎 꿇고 듣고 있다고 하신 분이고요. 네. 아, 네. 오, 이 정도면 그. 근데 저번보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저번에는 이게 대본이라도 보내주셨는데, 오늘 예. 대본도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아, 그랬고. 네, 자연스럽게 아주 더 네. 재밌습니다. 아, 이 정도면 남북미 정상회담 혼자 가능할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네, 뭐, 어. 예. 은인이. 네. 김정은. 네, 김정은 위원장. 국무위원장도 뭐, 예전에 그럼. 그, 여기 판문점 방문했을 때. 어떻게 하자라는. 그러면. 어렵사리. 평양에서 냉면을 가져왔습니다. 냉면을 여기 멀리서 가져온데, 멀다고 하면 안 돼갖구나, 야. 맛있게 드시라. 네.
아, 진짜. 그렇군요. 아,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말씀 좀. 예. 대화를 약간 트럼프가 그만 바꾸라고요? 영어로 해야 되잖아. 트럼프 대통령, 우리 또 만나야 돼, 안 갔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When? When meet? When meet? When meet? 어머, 창피해. 아, 진짜. 아, 근데, 아, 예. 영어 정말, 아, 너무 어려워서. 아, 지금 최고예요. 네. 아, 이런 걸 좀, 이렇게 좀 써주시면은, 네. 제가 보고 읽는 건 잘하거든요. 머릿속에서 예. 정리가 다 안 돼서 그렇지. 아, 채팅창에. 아, 정말. 채팅창에 너무 쉬워서 다 알아들었어. When meet? When meet? Okay. When meet? Okay. I promise. Thank you. Promise. Thank you, Korea. 자, 배 아파 죽겠습니다, 아유, 진짜. 힘들도다. 네네네. 네. 정말요? 아, 지금 안윤상 씨가 너무 착즙당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노래를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티아라의 넘버 나인. 아, 종전선언 해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아. 이른 종전선언. 또 약간 생각한 거예요. 예. 우리 저 종전선언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케이. 김정은, 디누크. 디누크. 오케이. 디누크. 디누크가 이제 그 비핵화. 비핵화. 디누크가. 디누크. 디누크. 네. 아. 아. 진짜. 아. 이 영어는 제가 예, 잘 몰라. 아니, 이게 더 웃겼어요. 이게 더 웃겼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늦고 라프다고 하신 분들 있고. 어지간한 사람들은 청명사 해도 하면 안 되겠다, 진짜. 영어는 윤상스쿨. 아, when meet. when meet. 어머, 뜻은 통하지 않나요? 아, 이거. 딱 통하죠. 그러니까 저는 뭐 영어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갖고 그냥 단어만 던져요. 예. 외국 나가면. 그냥 어디서 볼래도 그냥 when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 없이. when meet? 응? when meet? how much? When meet는 어디 곡입니까? Early check-in, please. 이렇게. How much? 여기요? 네. 자, 배성재 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안윤상 씨와 함께하는 추석 BGM, 명사들의 일침 함께하고 계신데요. 최명길 님께서 일침을 부탁했습니다. 자격증 시험이 자꾸 떨어진다고. 물론 업무가 많아 피곤해라는 이유로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 사법고시를 악조건 속에서 패스해서 변호사가 되셨던 문재인 대통령께 야단을 맞아야 할지 역시 사법고시를 패스한 홍준표 전 대표께 야단을 맞아야 정신 차릴지 목소리 컨디션에 맞게 명기라 공부 좀 해라 라고 일침 날려주세요. 일단 예 우리 연결씨 예, 공부해야죠. 하하하하 열심히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공부가 먼저다. 네. 근데 건강도 챙겨야죠. 건강 역시 먼저다. 네. 그리고 말이에요. 그 나는 저 너무 공부하는 거 반대합니다. 그걸 참. 건강도 챙겨. 놀 땐 또 놀아야 돼요. 놀면서 해요. 너무 공부만 하면은 머리가 세탁기에 들어갑니다. 뱅뱅 돌아요. 정신없지가. 아, 예. 아, 오랜만에 듣는데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감사하고. 그, 파알파님이, 장가를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개인의 사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박지성님 톤으로 장가 가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역으로 일침을 날려달라고. 너무 그렇게 요청하지 말라고.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박지성입니다. 글쎄요, 뭐 일단 장가는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꼭 굳이 장가는 시주를 안 가도 혼자서 개인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추석 명절 때 가서 어르신들에게 꼭 그렇게들 말씀을 좀 어떤 그런 식으로 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저랑 같이 해설하던 분이 그냥 옆에 있네요. 분식이 어때?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래요? 네. 아, 너무 똑같고요. 물론 이제 요즘은 박지성
선수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길게 때문에를 막 돌리면서 얘기하지. 아,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그 축구 월드컵 때 중계하는 거를 뵀는데, 예. 근데 그 대신에 어떤을 많이 하시는 어떤을 네. 개막전 때 어떤을 너무 많이 해요. 예. 본인이 몰랐대요. 아, 자기는 어떤을 많이 하는지를. 그게 예. 자신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어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을 쓰고 이렇게 X를 하지 말라고 네. 필담을 써줬는데 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고 물어보는 줄 알고 어떤을 더 많이 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또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네, 개막전에 데뷔전을 치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도 자, 되게 잘하시던데. 네, 아 저는 너무 좋았어요. 방금 시선 처리도 박지성 같았다고 하신 분 있고. 그 사람처럼 해야 되니까. 예, 네, 대단합니다. 트럼프 할 때 이렇게 한다니까. 네. 자, 근데 이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민욱님이 네. 추석에 명절 음식 먹고 배탈 나지 말라고 최용수 감독님 버전으로 최용수 해설위원 버전으로 아, 일침을 날려달라고 했습니다. 명절 때 그 많이 먹으면 살이 찝니다. 살이 찌면은 이제 그 신체 밸런스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 조리 되니까 예. 적당히 뭐든지 그 좀 적당히. 네. 예. 드셔야 되지 않나. 네. 아, 이 소리는, 이 소리 디테일이 가장 웃긴 것 같은데. 아니, 이런, 근데 이런 성대모사는 이 최초고 또 저도 잘 안 읽고 뭐 입에. 네. 이런 건 좀 축구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명절 얘기로 하니까 영 입맛에 안 맞아. 아, 이번에 아시안 게임 해설할 때 좀 어떠셨는지? 아, 정말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아, 정말. 아, 감독을 하시다 그래도 이제 중계석에서 보니까 편하게 좀 볼고 얘기만 해도 되잖아요. 제가 얘기를 잘 말을 잘 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서. 예. 아, 좀 많이 어려웠어요. 알겠습니다. 아, 디테일이. 그 최용수 해설위원이 실제로 해설을 할 때 그 말하다 말고, 이런 소리를 내거든요. 아, 저 슈팅은 정말 미국전 때 저를 보는 것 같아요. 막 이런 걸 연습을 했는데. 예. 뭐 대뜸 명절 이라는. 명철 축구 해설 톤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황희찬 선수 아 예. 정말 우통 까는 거 좋아요. 아 이승우 선수는 정말 예. 그 세레모니가 훌륭합니다. 아 예 이거 혹시 가능합니까? 저런 심판은 월드컵에 못 갑니다. 아 저런 심판은 저런 레프리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월드컵 못 가죠. 못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혹시 광고판 그 추락했을 때 그 세레모니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데 그때 그 큰 데미지는 없으셨는지? 데미지를 많이 받았죠. 예. 데미지를 너무 많이 받아서 다시는 광고판에 안 올라가죠. 근데 이승우 선수는 아 정말 예. 그 신체 밸런스가 아주 잘 잡혀서 그 위에서는 정말 균형 잡힌 그런 선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용수 해설위원도 나중에 베테랑 다시 한번 나와주기로 하셨는데 네. 아 너무 비슷해. 예. 뜬금없이 받을 때 그 타이밍 비슷합니다. 자, 방탄소년단의 DNA 잠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 제가 옛날에 변성기 때 최용수 그때 선수였죠. 최용수는 성대모사 했었거든요. 아, 그때 되게 잘했어요. 선수 때요? 그 옛날에 저 변성기 했을 때. 예. 네. 지금 같은 목소리랑 조금 달랐는데. 그때는 더 딱딱하고 그렇죠. 아 이런 거 안 하고. 예. 그 제가 뭘 따라했냐면 그때도 아시안 게임인데 선수로 나가는 거. 방콕, 방콕. 네, 98.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반드시 맞아. 메달을 꼭 따올 수 있도록.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예. 근데 많이 달라지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요즘 예능이나 이제 방송 출연을 안 하실 때는 인터뷰를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예능하고 이러니까 본인의 이제 평상시 소리들이 좀 섞이더라고요. 지금 막 이러고 그 예, 예, 예. 블랙하우스 나왔던 예. 것도 보고 예. 그러면은. 아, 이렇게 리액션도 하면서. 네. 해설도 너무 재밌더라고. 그렇습니다. 네. 소환 해설. 소환 해설. 존경하는 황선홍 선배의 슈팅 같은. 너무 웃기더라고요. 저는 좀 그런 웃긴 해설 되게 좋아해요. 네. 아, 이번에 뭐, 화제성이 최고였죠. 네, 딱히요. 네. 지금부터는 지정한 사람이 없거든요. 아, 예. 그냥, 1층 해주실 분, 뭐, 오빠가 그냥 불러주시면 편하신 분으로 골라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좀 쉬게 해주라고 하신 분 있고. 그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아, 이거 뭐 순서대로 가긴 할 건데. 어, 순서대로 할 텐데. 네, 원하는 인물. 이거부터 하는 거죠? 예. 자, 그냥 1침 하시면 그냥 알아서. 네. 네네. 목소리만 들으면 우리 아니까. 네. 자, 김한숙님이 보내셨는데, 인물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아, 안윤상 씨가 해주는 대로 받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어, 저는 TV 홈쇼핑 볼 때마다 팔랑팔랑 귀가 흔들립니다. 쇼 호스트의 마지막 한마디. 이거 안 사시면 후회합니다. 이 구성은 마지막입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주문 전화를 하고 있는 팔랑귀인 제게 일침을 좀 날려주세요. 아, 이 성대모사 랜덤 박스가 네. 어떤 분의 목소리를 해줄지. 자, 안윤상의 일침! 이순재입니다. 안수가 그만 사. 뭐 하는 게야? 집안살림 거둘낼 일 있어? 뭔 난좀 가지 마. 샀다만 봐. 아, 예. 아니, 요즘 그 이순재 선생님의 목소리는 조금 그 부드러워졌잖아요. 그렇지. 예, 예능도 하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 오랜만에 그 허준 시절의 목소리를. 아니야, 난 하이킥이야. 하이킥이야? 아, 그 허준은 뭐... 언제 쪽이야? 아, 그런가요? 그거는 저기 그, 아유, 너 한창 오래전이지. 허준은 누가 아니야, 요즘. 아, 그런가요? 하이킥이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못난 놈. 이게 이거다, 이거. 그러니까, 그거가 있어가지고. 아, 대바리 아버지급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유. 그건 기억도 안 나, 난. 나 초등학생 때야. 아, 그렇지. 기억나냐? 아니, 저 재밌게 봐가지고요. 네. 재미있었지, 그래. 아, 빠짐없이 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순재 선생님 어떻게 쇼핑몰 이용 안 해봅니까? 홈쇼핑 이용? 나는 보험. 보험. 보험, 온니. 그럼. 네. 아, 감사드리고요. 요사사지, 나는. 자, 아, 김한국님이 혼자 사는 귀차니스트 직장인인데 평일엔 옷 갈아입기 귀찮아서 회사 유니폼을 입고 출퇴근합니다. 이불 개고 펴는 것도 귀찮아서 방에 이불을 1년 내내 펴놓고요. TV 리모컨은 없어졌을 때 찾기 귀찮아서 3개를 사다 놨습니다. 어, 맞선도 소개팅도 귀찮아서 안 하고 그래서 솔로 노총각입니다. 저 좀 혼내주세요. 자, 안윤상의 1침. 네, 유혜진입니다. 아유, 저 혼자 사시는 귀찮은 직장인이시라고요? 옷 갈아입기도 귀찮고. 근데 저기 솔로 노총각이시네? 아유, 저도 그래요. 저도 솔로 노총각인데. 아, 근데 그래도 쉬면 안 되지. 그래도 본인을 좀 꾸미주셔야지, 안 그래요? 나 봐요. 나 꾸며도 이렇게 아직 노총각이잖아. 근데 안 꾸미면 어떻게 되겠어? 계속 노총각이야. 우리 둘 다 좀 힘 좀 내봅시다. 네. 아, 지금 그 광고에 나오신 목소리인지 아니면 고광렬신지 잘 모르겠는데. 고광렬이에요, 고광렬. 고광렬이신가요? 예. 아, 지금 그 어깨 약간 움직이시는 것까지. 아, 이거 저 내가 저 기술 쓸 때 하는 거네. 자, 어떻게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잘했어요. 잘 예, 계시고. 예, 무소식이 희소식이니까 예. 뭐 이렇게 소식이 없잖아요. 그럼 잘 있는 거지 뭐. 예. 아, 영화 또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영화 좀 많이 좀 받으시고. 네, 네, 네. 예, 감사드리고. 뭘 찍고 있나 근데. 김은영님, 똑똑하고 잘난 골드미스 언니가 명절에 만나면 저한테 잔소리를 퍼붓습니다. 그게 제일 스트레스네요. 이번 연휴가 꽤 긴데 제발 집에 오지 말고 어디 여행이나 떠나라고 저희 언니에게 일침 좀 해달라고 보내셨습니다. 김은영님의 언니에게. 자, 안윤상의 일침. 이명수 캐스터고요. 자, 김은영씨 여행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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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간다! 여행 간다! 여행 간다냐! 공항으로 홈런!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명수 선배님. 아, 요건 욕일 것밖에 못 들어요. 아, 요 톤이 그러니까. 요건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아, 평상시 목소리. 네, 한 김에 그 예. 고속 캐스트도 한번 고속, 권석욱 선배도 가신가요? 네. 인천공항 뒤로! 인천공항 뒤로! 인천공항 뒤로! 인천공항 뒤로! 넘어가는 김은영의 언니입니다! 아, 진짜? 아, 아, 기립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진짜. 인천공항 뒤로! 자, 아, 인천공항이 포인트죠? 인천공항 뒤로! 넘어갑니다! 면세점 찍고 갑니다! 아, 백투백 여행이냐고, 이런 게 바로. 아, 감사합니다. 아, 큰 거 들었는데요. 아, 김선호님, 저는 남들 앞에서 서서 뭘 하는 걸 잘 못하는데, 노래는 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 친구들이 억지로,
동민 노래자랑에 추천해서 나가게 됐어요. 애들은 그냥 노래방에 간 것처럼만 부르라는데 저는 벌써 떨려요. 긴장하지 말라고 따끔한 일침을 날려주세요. 더빙신의 일침! 예,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네. 안 나와서 서운하셨죠? 아, 서운했어요. 예. 긴장하시면 안 됩니다. 긴장하지 말고 저처럼 우렁찬 샤우팅을 날려주십시오. 긴장하는 자 누굽니까? 이래도 긴장 안 풀리면 아 실망입니다. 자 노래자랑 가자. 아 이건 정말 숨쉬는 듯이 자연스러운 안철수 전 대표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 네 요즘 뭐 잘 지내고 계시죠? 아 저요? 네. 예, 뭐 잘 지냅니다. 아 저번에 보니까 뭐 이렇게 카메라가 좀 따라가고 이런 모습 때문에 예, 엘리베이터가 안 잡혀서 계단으로 갔는데요. 네, 운동하는데 그렇게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만 좀 따라다니십시오. 괜찮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이 정도면 안철수가 따라하는 것 같다고 하신 분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일침들이 많이 왔는데. 아 정말 갑분싸가 되네요. 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 다 했어요? 방송 시간이 이제 오바돼서. 아유 그렇구나. 아 어떡하죠? 안윤상 씨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아 만면에 미소가 번지고 있고 화색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이제 끝났냐고? 아, 집에 와서 좀 이제 소주 한잔 해야겠다. 아 힘들어. 오늘 아, 저는 많은 일을 했어요. 네. 네. 아 두 시간만 더 하자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예. 뭐라고요? 네. 두 시간? 어, 밥이라도 먹이고 시키는가 이 시간이면은 너무. 네. 아, 오늘 빵빵 터져서 복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 자,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께 문상 보내드릴 테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예, 제가 감사합니다. 예. 네. 일단 추석 연휴는 잘 보내시되, 네. 그, 금요일에 오신다는 걸 저희가 또 파악해놨으니까요. 네. 저희가 불시에 또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텐, 지금 누구의 한숨이죠? 아니요. 네, 저는 스케줄이 좀 바쁩니다. 네. 감독도 해야 되고, 네. 자, 오늘 최다 출전이신 것 같아요. 최영수 위원이. 자, 연휴 잘 보내시고, 우리 태태 청취자 여러분께 아, 더빙신, 안윤상의 네. 목소리로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아, 예, 우리 저기 배텐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또 오랜만에 거의 한 반년 만에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우리 SBS 러브 FM에서 제가 또 일요일에 1시간짜리 하게 되는데 그것도 좀 들어와서 좀 이렇게 좀 댓글도 좀 해주시고 네. 댓글이 좀 힘이 됩니다. 네, 그리고 구독자 수가 정책입니다. 구독 좀 많이 좀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해요. 네, 아, 예. 아니, 유튜버 다 됐어 이제. 예. 아, 유튜버 해도 돼요. 뭐? 예. 네. 그, 지금 근데 누구 성대모사 하는 거냐고 저예요! 네. 지금 누구죠? 김으로 오시는데. 저예요. 네. 저예요. 근데 저 같은 아나운서 목소리는 이 카피가 어렵죠, 좀. 네. 특징이 별로 없어가지고. 왜냐면은, 아나운서 분들은 이렇게 네. 그, 개성을 살리는 목소리가 아니고, 굉장히 그, 말투도 좀 잘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그 캐릭터가 잘 살지는 않아서, 예. 아나운서 분들이 그렇게 캐릭터 사시는 분들은 보통 그러고, 좀 많이 좀 예능적으로 많이 빠지시는데, 아, 또 그런 분들 흉내내기 굉장히 또 어렵더라고요. 목소리가 그렇죠. 좀 좋아서 그런지. 예. 물론 제가 흉내내는 분들 목소리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네. 네. 아 배성재 개성 없단 얘기라고 질문이고. 네. 아, 개성 있으시죠. 네. 개성 있으신데 제가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을. 네. 아 마지막으로 박찬호 선수의 추석 덕담 들으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물에 부르면 어떡합니까? 정말 정말 섭섭하고요. 아 제가 루키 시즌 때 이야기부터 쭉 하고 싶지만 제 루키 시즌이 몇 년도더라. 아. 그 전에 91년도 LA 그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부터 이야기를 쭉 하고 싶지만 정말 이 목구멍에도 햄스트링이 있는지 부상을 입었네요. 네. 목구멍 아, 저희 페이드아웃 됐습니다. 거부할게요. 자. 아, 91년은 처음 들어보는데. 예. 91년 세계 청소년 선수권이 LA에 있었다라는 거를 뭐 어디서 들은 네. 것 같은데. 거기에 박찬호 선수가 나갔었죠, 아마? 고 연령대가 딱 거기 나간 연령대. 저는 몰랐는데 네. 그거를 이제 누가 써놨더라고요. 그 왜 인터넷 짤방 같은 거에다가 네. 박찬호 선수 사진 딱 해놓고 투머치 토크 길게 대하는 내용인데 91년 LA 청소년 야구 시절부터 쫙 쓰는데 그 있는데 너무 웃기더라고. 네. 너무 기억이 남았고. 알겠습니다. 벌써 물을 다 드셨는데. 네. 여기 한 번 먹고 금방. 네. 짧게 그냥 추석 잘 보내라고 끝이 서로. 아 네. 네. 간단하게만. 네. 추석 잘 보내. 네. 네. 자,
배성재팬 오늘 더빙신 안윤상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 네. 정말 배 찢어지는 것 같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아 정말 저희가 부담 많이 안 드릴 테니까 가끔 한 번씩 왕림해 주시고 네 뭐 이렇게 뭐 한 반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네. 불러주시는 것 같은데 네, 반년에 그래도 새로운 게 몇 개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이렇게 충전이 되니까 새롭지 않아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 그 광고로 박찬호 선수의 목소리는 끊겼는데 저희 SBS 가족이 되셔서 정말 반갑고요.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도 또 배텐에 또 나올게요. 네, 네. 추석 잘 보내세요. 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네. 9월 23일 금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도 오래 안 걸리셨는데. 소리가 안 나네. 네네. 다시 소리 나는 폰으로 바뀌었지 않나? 국내 폰은? 아 이건 어플로 찍었어. 아 그래?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운전 조심하세요. 네. 금요일날 혹시 만약에 할 것 같으면은 그 미리 연락을 주세요. 시간이 몇 시쯤 오세요? 제가 2시에 와서 3시 좀 넘어서 가거든요. 네. 근데 너무 전 시간이 안 맞잖아요. 근데 그죠? 사실 저 금요일날 주로 녹음이어가지고 아. 저희 잘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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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아 웃겨. 어 이거 뭐야. 어? 안윤상 씨 안 되셔도 돼요.